사랑이들 안녕? 저 준이 오빠 동생 윤이에요. 오빠 닮아서 털이 없었죠. 평창으로 농사 짓겠다고 호주에서 저 귀국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말 그대로 이 호주에서 평창 여름 딸기를 위해서 이곳으로 훌쩍 날라온 열혈 농부님을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프스 평창을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딸기 한 입 발래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집 부면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평창에서 특히 여름 딸기와 사랑에 빠지신 분이 여기 계시다고 했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평창에서 여름 딸기를 재배 생산하고 있는 농부 이철성입니다. 딸기는 내 음료, 아빠 농부 이철성 대표의 여름 딸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농부라고 하기에는 오늘 장소도 굉장히 생소하고 또 입고 계신 의상도 약간 셰프님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 굉장히 바빠 보여요. 어떤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평창에서 생산하는 여름 딸기를 가공하고 그 가공한 상품을 판매 전시하며 판매 전시한 상품을 소비자까지 전달하고 있는 이곳 개장식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 앞에 뭐 적어져 있어요? 아니죠? 행사 준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딸기 가공 공장과 판매장, 카페가 문을 여는 날인데요. 지금부터 제공되는 평창 여름 딸기에서 나오는 라떼, 평창 우유, 평창 딸기 우유를 맛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 웰컴 드링크가 빠지면 서운하죠. 평창 여름 딸기와 부드러운 우유가 만난 딸기 라떼는 어떤 맛일까요? 야, 너무 맛있다. 여기가 이제 딸기에 관련된 행사이다 보니까는 웰컴 주스 역시 이 딸기 라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여름에 맛보는 이 딸기 주스 역시 상큼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갈증 해소까지 싹 되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테이크아웃 잔에다가 방역 지침까지 줄 세가지고 딱 주니까는요, 기가 막힌데요. 항상 배우고 공부하는 학구파 농부 이철성 대표.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딸기 젤라또부터 새콤달콤한 맛이 잘 어우러지는 딸기 스콘까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직접 개발했는데요. 호주에서 평창으로 귀농한 2년 덕분에 평창 군수와 주한 호주 대사의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출배를 바꿔서 함께 해주게 되셨는데요. 여기 실제로 좀 들어보시니까 평창 여름 딸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Well, I was lucky enough to taste some that I was sent beforehand as well, and they are definitely very fresh and very lovely to eat. So it's a wonderful treat to be here and experience it for myself. 오늘 이곳을 쭉 둘러보니까 평창이 어떻게 보면 딸기 하면 생각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귀농하신 분이 네. 농산물을 생산해서 또 제조, 가공, 판매, 유통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새로운 농업에 기반을 구축한 게 대단하고요. 또 이분이 농업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좋은 일도 임산물을 위한 외국인에 저도 기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카페를 나와 이번에는 딸기 농장으로 향했는데요. 규모가 엄청 커요, 대표님. 이거 진짜 딸기가 있어, 대박. 아니 딸기 하면 원래 뭐 봄, 겨울 이때가 딱 제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밖에 뭐 열대야부터 시작해가지고 폭염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딸기가 이렇게 싱싱하게 어떻게 자라요? 네, 이 딸기는 네.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13도부터 23도 사이에 재배 환경을 갖춰 있는 곳에서는 딸기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서늘한 고랭지 지역에서 키우기 적합한 여름 딸기. 평창으로 귀농한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이곳에서는 국산 딸기 품종인 구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더운 기후를 이겨낼 수 있게끔 차광막 시설 그리고 자동으로 천창 그리고 측창 천창이 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이보다 더 더울 때는 지금 이렇게 소리 나는 것처럼 쿨링 팬이 물과 함께 돌아가서 높은 온도를 낮은 온도 딸기가 생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름 딸기를 생산하는 데 최적화된 이곳 이철성 대표의 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연간 15톤의 여름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로 성장했습니다. 아니 대표님께서 딸기에 대한 사랑이 정말 어마어마하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왜 딸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아내가 임신할 당시에 먹고 싶었던 과일이 딸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그때 계절이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부터 셋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딸기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름에는 딸기가 없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그 질문이 취미가 되고 취미가 지금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호주에서 평창까지 어쩌면 가장 먼 거리에서 귀농한 농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름 딸기와 사랑에 빠진 이철성 대표의 꿈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 대표님의 바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차를 운전하고 휴양지나 관광지를 가다 보면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딸기를 활용해서 딸기 쉼터가 국민들 여러분께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딸기 쉼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쉼터가 이젠 AI,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직접 저희가 만들고 딸기를 통해서 가공하는 전 세계에 있는 딸기 상품들을 직접 이곳에서 살펴보시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주문을 하면 그 즉석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형 농업형 창고 그리고 가공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그 모습이 이제 몇 년 후면은 이곳 평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모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자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딸기가 영어로 뭐죠? 딸기는 스트로베리. 왜 스트로베리인지 제가 굉장히 스트롱한 베리. 그래가지고 이 스트롱 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더욱더 강한 이 딸기의 모습 평창에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해 주세요.